명수품. 볼게요. 우리 36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해석도 해석이지만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36번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볼게. 가세 주어 체크해놓고 당연히 cold money, 모이니까지가 그 가스 꾸며주는 내용이죠. 맞죠? 그 다음에 was defeated 주셔놓고 이게 동사이자 수동태입니다. 맞죠? 수동태인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defeat가 알겠죠? defeat가 뜻이 뭐냐면 패배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근데 그걸 지금 뭐로 썼기 때문에? 수동태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패배당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재현이 방금 한 것처럼 정리해 놓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재현아, 신은 패배당했다. 라이벌 신에 의해서 바이니까 called demo draw more dinner 돼 있는데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D라고 할게요. D라고 불리는 얘도 괄호를 쳐놓자. called D. 자, 라이벌 신에 의해서 계속해 보세요. 끔찍한 전투. 끔찍한 전투에서. 별 속에서 또는 별들 속에서로 되죠. 맞지? 마치 약간 이거 신화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현실이 아니라. 소원이 그 다음 문장 해석해봐라. M은 주어 체크하세요. M은 떨어졌답니다. Fell 체크하세요. 원래 원형은 fall이죠. Fall. 떨어졌다. Out of the stars. 별에서. 자, out of는 우리 뒤에 항상 명사가 나와서 뭐뭐 밖으로 또는 어디에서 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별 밖으로 나가 떨어진 거지. To Tasmania라는 곳까지입니다. 여기서 뒤에 to는 어디 어디까지 또는 어디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Tasmania라는 곳에 to die. 계속해 볼래? 소원아. 응? 어떻게 해야 되나? 죽기 위해서 간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 재현이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to die?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노? 호정, 네. 어떻게 하노? 죽어. 아니, 수아나 어떻게 하노? 나 전부 다 봐. 이 앉아있는 4명 중에 투고정사 해석 하나 못하나 다들. 좀 심한 거 아이가? 투고정사가 문장 맨 앞인지 아닌지부터 보라고 했지, 맞지? 근데 문장 맨 앞이야, 소원아. 아니지, 맞지? 그럼 내가 뭐 하라고 했지, 재현아?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했죠, 맞죠? 근데 투부정사 앞에 지금 타스마니아라고 명사가 왔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 재현아? 뭐라고? 아니, 해석 방식을 물어봤다, 나는.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한다 했나 안 했나 빨리 적으세요. 왜 아무도 안 적어요? 응? 냈다 모르는데 왜 냈다 안 적어요? 쉽게 말해서 요거 해석하면은 죽을 이죠 그냥. 맞지? 죽을, 죽게 될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죠. 'Before he died' 돼 있는데 계속 해봐, 소환이. 잠깐만. 꽂아봐. 네. 여기서 그가 누구야? 그 모. 모 M 맞지? 그가 죽기 전에 계속 소환아. 그는 원했다. 주어 체크하세요. He가 주어죠. Wanted가 동사고. 그는 원했다. 계속 주는 것을.
이거 blessing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은 축복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해석이. last는 지난 또는 마지막이죠. 맞죠? 마지막 축복을 계속. 여기서 체크할 것은 resting place인데 체크하세요. REST가 원형이죠. 맞죠? rest 뜻이 뭐고 재현아?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resting place에서 휴식을 취하는 place,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지. 나 본래 전부 다 M이라고 하는 신이, 맞지? 어디에 와서 두드러 맞고 왔어. 맞지? 그래서 죽기 직전이야, 지금.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지. 맞지? 그가 쉬는 동안에. 그래서 소원아 계속 해석해 볼래? So. 그래서 그는 주어 체크. 그는 결정을 했다. 잘 안 들린다. 미안한데. 만드는 것을 사람을,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호정아. 다음 문장에 but 일단 형광펜 체크 해 놓으시고 접속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맞죠? 중요한 부분이니 체크해 놓으시고. 하지만 계속 해 볼까, 호정아? 그는 주어 체크하시고 그는. 어이 장재현이. 네. 내가 주어 동사 체크하라는 거 왜 하나도 체크 안 해? 어디 적었는데? 하다 많아. 제대로 체크해 놓은 거 맞나? 아, 그는 계속. 재현이 해석해 봐. 하지만 그는. 잠깐만. 네? 네. 그는 계속하세요. Was in such a hurry 무슨 뜻이라고? 잘하나도 맞지? 분명히 적을 때 됐는데 그자 말하려고 막 또 해석해보라고 하면 또 해석이 안 나와요. 소원아. He was in such a hurry 해석해보세요. 그는 그렇게. 자, 요거 주셔놓으세요. Such a hurry 주셔놓으세요. 얘들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해석이 안 되노? 영어식 표현이죠. 보면 Such a hurry 돼 있는데 적어놔라. 뭐냐면 Such plus, 맞죠? Such plus a plus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지 않았죠. 가로쳐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있죠. Such어 형용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요거 해석할 때 보통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그러한 명사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한 명사라고 해석해 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는 있었대. 그런 급함 속에, 맞지? 수아나 어떤 사람이 급함 속에 있었대. 무슨 말일까? 급하다고, 맞지? 그는 그렇게 급했다. 이 말이지. 급했다. knowing 뒤에 형광펜 체크해 놓으세요. knowing 체크해 놓고. 자, 이렇게 ing 왔지만 이 ing는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호정아? 쉼표 찍혀 있고 얘가 문장 시작이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현재 분사입니다. 괄호 체크해 놓읍시다. 꾸며주는 거라고. 문장에 뭐 필수 요소인 주어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며주는 역할을 한 애들이 knowing he was dying 까지입니다. 알겠죠? knowing he was dying 까지가 꾸며주는 애라서 해석하면 뭐 알면서 그래 되겠지, 맞지? 호정아 해석해보자. knowing. 아니 뭐라고? 어? 알면서라고 내가 방금 읽어줬잖아, 호정아. 좀 말을 들어라, 사람을 말을 하면. 잠깐. 너 왜 깨끗해? 그 빌려야지. 이거 아무것도 안 적고 있니? 하, 답답해 죽겠다 진짜. 바보들 내 바보들 모아놨나 이거. 다시 말하면 소원아, 노인부터 해석해보자. 알면서 그가 was dying이잖아. 다시
자, 죽었었다는 것을 했으면 died라고 했겠지. was dying이라고 ing를 붙이지 않았겠죠. 다시. 재현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지금 죽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의 말이지. 그는 그렇게 급했어요. That 뒤에 해석 한번 해보자. 수아나. He. 그는 주어 체크하시고 forgot 잊어버렸다 to give 주는 것을 them 그들에게 knees 무릎을 준다 무슨 말이야 호정아 도와준다 너 도와준다 소원아 무릎을 준대 무슨 말이야 소원아 무릎을 준대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재현아. 무릎을 주는 걸 깜빡했대 무슨 말인지 설명해 봐 그러면. 인간을 만들다가 급했대. 그래서 너무 막 급했지 맞지? 그래서 그가 까먹었대 주는 걸 그들에게 무릎을 그들이 누군데 일단 인간이죠.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얘기하는 거야. 맞지? 재현이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한테 뭐 인간에 그냥 나 봐봐. 전부 다 인간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있겠지. 날 보라고 얘들아. 무릎도 있고 인간의 머리도 있고 뭐 머리카락도 있고 있겠지. 맞지? 그것들 중에서 뭘 주는 걸 깜빡한 거야, 소원아. 무릎을 주는 걸 깜빡했다고.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래서 them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human을 가리키는 거죠. human. 그리고 he 돼 있는데 계속 해보자 재현아. 뭐라고? absentmindedly 뜻이 뭐였노 소원아? 소원아 뭐였노? 호정아 뭐였노? 자 얘들아 absent가 뜻이 뭐고 그냥 앞에 거 absent 뜻이 뭔 줄 아나? 부재한 거 맞아 그러니까 없는이야 알겠어 적어 놓으세요 absent가 없는이야 그 다음에 mindedly가 뭐냐면 mindedly는 신경 쓰는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는 또는 생각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absent-mindedly 하면은 신경 쓰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경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좀 더 간추리면 무심하게. 알겠지? 별 생각 없이 무심하게 라는 뜻이죠. 다시 그는 앞에 he가 주어져. 재현아 다시 해보자. 그는 신경 쓰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줬다 동사죠 gave 체크하세요. 근데 물론 gave는 몇 형식 동사라고 했죠? 4형식 동사라고 내가 분명히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4형식은 어떻게 생겼지 소원아? 그러니까 줬다 맞지? 누구에게 뭐를 이 와야지 맞지 뒤에. 그래서 해석 계속 해보자 재현아. 줬다 그들에게 큰 꼬리를 캥거루와 같은 자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것은 소화는 뭐예요? 휴먼이죠 적어 놓으세요 얘도 똑같이 지금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낫네 그래도 저번 시간에 해석 연습하고 계속 하고 진도 나가니까 which mean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로치세요 which부터 가로치시고 우리 적어 놓자 몇 번 얘기했던 거지만 which라고 하는 접속사 앞에 맞지? kangaroos라는 명사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which 앞에는 명사가 왔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쉼표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쉼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쉼표가 있을 때는 호정아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혹시?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니?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적어 놓으세요.
이런 위치, 형용, 사절, 접속사 앞에 쉼표가 찍혀있다라는 것은 말을 계속 이어갈 때 쓰는 계속적 영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이 됩니다. 알겠죠? 그것은 mint. 얘가 동사지. 뭐 한다?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송하나, 위치부터 해석 한번 다시 해보자. 캥거루즈 다음에 위치 나왔었잖아. 거기서부터 다시 해석해보죠. 그것은 의미했다. 그들이 앉을 수 없었다는 것을. 호정아, 왜 앉을 수 없는지 설명해봐. 캥거루 꼬리. 어? 꼬리. 캥거루 꼬리가 너무 커서, 맞지? 너무 커서. Then he died. 그러고 그는 죽었어요. 돼있죠. 여기서 그는 누구니 소환해? 어, 저거 넣었어. 이거 위에 나왔던 God. 신이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또는 사람을 어떻게 생겼는지를 만들 때 아직 제대로 다 만들지 못했는데 죽어버렸지. 맞지? 재현아. The people 해석해봐라. 사람들은 주어 체크하세요. 사람들은 싫어했다. 가지는 것을 캥거루 꼬리와 무릎이 없는 것을. 맞지?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만들다 죽어버렸지. 맞지? 이거를 사람들은 싫어했고 계속 그들은 울부짖었다. 천국, 어, 천국을 향해서 또는 천국에게 말이죠. 도움을 되어있죠.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D가 들었죠. 맞죠? 소원아, 해석 한번 보자. 어? D는 들었다. 어, 그들의 울음을 끝에 발음 좀 잘 주자. 조사가 안 들리네. 그리고 내려왔다. 타스마니아로 to see 보기 위해서 어, what the matter was. 자,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What the matter was. 밑줄 쳐 놓으세요. 자, 요거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긴 한데 what 명사절 접속사라고 했던 거죠. 맞죠? what 명사절 접속사 적어 놓으세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what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묶음이죠. 맞죠? 이 묶음이 무슨 역할을 하고 명사 역할을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진다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 은를 뭐 이런 뜻을 가진다고 얘기했었지. 맞지? 그래서 지금 요 문장에서 the matter의 뜻이 뭐니 소환아? 문제지. 맞지? 근데 여기서 what the matter was 하면은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니?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밑에서 자꾸 울부짖으니까 내려와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확인해로 내려온 거지. 그 다음에 호정아, he took pity on the people 해석해보자. 그는 took. 니 아직 여기 부분 해석 연습 안 됐지? 맞지? 그래가지고 좀 어렵죠 지금. 호정아, 니는 수업 듣고 따라오더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따라오자. 알겠지? 재현이 해석해봐. he 그는 어? 가져갔다. 뭐를 가져갔는데? PT가 뭔데? 아니지, 테일이 꼬리잖아. 소원이 he took pity. 다시 해보자. 네, 해봐라. PT 모르겠어. 수환이. 어허이, PT는 뭐냐? 동정심 아이가 얘들아. 동정심. 여기서 took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주니? 가졌다라고 하면 되잖아. 맞지? 그는 가졌습니다. 뭐를? 동정심을.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해 했다고. 맞지?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gave. 동사 또 나왔지. 두 개째네요. 연결되는 거. 앞에 took이랑 연결되는 동사죠. 맞죠? 형 한번 체크를 좀 해줄까? took 체크해놓고 gave 체크해놓고
그 밑에 문장에 cut 체크해놓고 요 세 개가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병렬 구조는 어떻게? 같은 형태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즉 전부 다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하나만 과거 시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과거 시제죠. 그는 가졌어요, 동정심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 하나 이어서 해석해보자. 주었다. 그들에게. 자, 이거 적어 놓을래. BEND, band가 구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ABLE, A, of이 붙는데 이거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거든. 그래서 bendable 하면은 구부릴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맞지? 계속 해보자, 수아나. 그리고 잘랐다. 동사 또 나왔죠? cut, 잘랐다. 그들의 불편한 캥거루 꼬리들을 so, 그래서 그들은 모두 앉을 수 있었다. at last, 결국, 알겠죠? 결국이라는 뜻이죠? 소원아, 마지막 해석 한번 해보자. 어?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살았다, 행복하게 그 후로 되어있죠, 맞지? 주제 정리해보자. 재현아, 이 글의 주제는 뭐지? 딱히 주제랄 게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스토리 글이기 때문에. 근데 정리를 해보면, 나 봐봐, 전부 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내가 세 가지 얘기해줄게. 알겠지? 첫 번째, got이죠, 맞죠? 맞나요? got이죠. 두 번째 키워드, 핵심 키워드 얘기해준다고 했어요. 주제 관련 핵심 키워드 정리해놓으세요. got, 그 다음에 human입니다. human. 그 다음은 뭔데? create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드는 거랑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하위 범주로 뭐가 있었나? 첫 번째는 우리 아까 꼬리, 맞지? tail, 꼬리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지? 소아나? 무릎, 맞지? 적어 넣으세요. 꼬리랑 무릎 관련해서 인간,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두 가지 부분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해결해 줬지, 맞지? 그게 첫 번째가 꼬리고 두 번째는 무릎이.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요거 글 내용은 크게 별거 없으니까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35번은 마무리, 야, 36번은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37번으로 갑시다. 37번. 37번 해석해 봅시다. There are some cultures 있는데 해석 한번 해볼까? 자, 거기에는 자, there are 뜻이 뭐냐? 거기에 있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지, 맞지? 거기에 있습니다. 몇몇 문화들이. 자, 일단은 대부터 가로치세요. 자, 일단 그 앞에 있는 culture, 문화라고 하는 것을 뭐 해주기 위해서?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접속사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내가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나, 소아나? 그럼 해석 어떻게 하니? 앞에 있는 그 문화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준다 했죠, 맞지? 그 다음에 can be referred 있는데 원래 원형, refer 뜻이 뭐냐면 언급하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부르다 라는 뜻이죠. refer. 그럼 이거 해석이 be referred니까는 수동태라고 체크해 넣으셔야겠네요. 알겠죠? 수동태니까 거기에는 있습니다. 몇몇 문화들이. 그 문화가 뭐냐면 언급될 수 있는 또는 불릴 수 있는 이렇게 되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하지, 재현아? 불릴 수 있는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로서? 어떤 사람들로서 되겠지.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군지를 꾸며주는 또 접속사가 등장해요. 그게 후부터니까 가로를 체크해 놓으세요. 예, 후도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 후도, 알겠지?
이 후 또한 형용사절 접속사라서 그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냐면은 이 people을 꾸며줘요. 그럼 괄호가 두 개인 거지, 그죠? 맞지? 하나는 people 다음에 who부터 해서 who live outside the time까지 하나. 그 다음에 cultures부터 시작하는 대절부터 어디까지 문장 끝까지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소원아, 해봅시다. 거기에는 몇몇 문화들이 있다. 언급이 될 수 있는 또는 불릴 수 있는 as people 사람들로서 who live who live 살고 있는 outside of time 시간의 바깥에. 수아나, 시간 바깥에 사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산다는 것은 시간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재현아, 기억나나? 호정아, 기억나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몬다와 부족은 뒤에 나와 있네, 맞지? 그게 이 글의 주어죠. Living in Brazil, 이거는 가로쳐 넣읍시다. 이거는 그냥 꾸며주는 것이죠. 살고 있는 브라질에서, 맞지? 이 부족들은 지연 해석해보자. 가지지 않는다. 컨셉 하면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개념을, 시간을. 자, 근데 그 시간의 개념을 꾸며주기 위한 대절이 또 나오죠. 가로치세요. 당연히 이 that은 앞에 있는 시간의 개념을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니? 그 시간 개념이 뭐냐면, 말이죠. 그 시간이 뭐냐면 can be measured에서 measure 뜻이 뭐고, 소원아? 그렇지, 측정하다는 뜻이고 count는 무슨 뜻이야, 소원아? 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몇 개인지 세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 counting하다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이죠. 그 시간 개념이 뭐냐면 can be measured, 측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 있는, 이 말이지. 그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당연히 여기서 수동태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세요. can be measured or counted 전부 다 수동태 동사죠. 호정아, 정신 차리라. 왜 이렇게 못 따라오노? 넘어가 되나? 뒤에 볼게. letter 재현아 해보자. 어? 아, 너 그거 이거 적을 때도 꽤라고 했어. 그래, 내가 아니라 하니까 뭐 의혹했는데 고쳤잖아. 소환아, 뭐야? 허허이, 소환아 뭐야? 모르겠어, 소환아. 저거는 전부 다 오히려 아니야. 오히려, 알겠지? 오히려. 오히려 데일리 돼 있는데 계속 해보자, 소원아. 그들은 주어 체크하세요. 그들은 산다. 세계 속에 serial event. serial 뜻이 뭔데? serial. 우리 자 요거 적어 놓을 때 밑에 series에서 series가 뭔데? 시리즈 들어봤죠? 시리즈 맞지? 이게 뭔데? 연속적인 것이죠. series가.
serial은 그것을 형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serial.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삽니다. 세계 속에서 연속적인 사건에 있는지. 소원을 만나 내가 날아오나 다시 해보자 소원아. 오히려 그들은 산다. 세계에서 연속적인 사건의 rather than seeing. 자, rather than은 뭐뭐보다라는 뜻이죠. 또는 뭐뭐보다는 대신에 말이죠. 당연히 뭐보다는 뒤에 나오는 ing 보다는이죠. 맞죠? 뭐 하는 것보다는 seeing, 보는 것보다는 대신에 뭐를 event, 사건을 as being rooted in time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관판 체크해 놓으세요. being rooted 체크해 놓으세요. being rooted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 나봐. root 뜻이 뭐야 재현아? 맞아. root 뜻이 뭐야? 뿌리란 뜻이지. 맞지? 동사로 root 뜻이 뭘까 그러면? 소환아. 명사로 뿌리래. 그럼 루트가 동사로 뜻이 뭘까? 모르겠네 서원아. 뭘까? 아, 질러봐라 그냥. 뭐 틀리면 어때? 뜻이 뭘까? 뿌리를 활용해서 동사 한번 만들어봐. 호정아. 뭘까? 어? 소환이 뭘까? 아, 근원이 그러니까 뿌리로서 명사 뜻이잖아. 내 말은 동사 뜻이 뭘까 이 말이잖아.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전부 다. 루트 동사 뜻이 뭔데 재현아? 얽혀있다. 그러니까 뿌리로서 얽혀있는 개념이 아니라 뿌리 박힌 개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뿌리는 근원을 만들다 라는 뜻이거나 알겠지? 또는 뿌리를 두다 라는 뜻이죠. 뿌리를 두다 라는 것의 한글의 의미가 뭐냐면 기반을 두고 있다 라는 뜻이죠. 이 루트의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비동사 플러스 루티드 라고 하면은 수동태라서 맞지? 적어 놓으세요. 비동사 플러스 루티드 하면 수동태라서 기반을 두게 되는 기반이 두어 기반이 형성된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죠? 됐나요? 기반이 형성된 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뭐 한 거야? 이 비루티드에다가 뭘 붙인 거야? ing를 붙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동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동명사? 수동태 동명사가 된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being rooted 위에다가 수동태 동명사.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뿌리를 또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죠. 맞죠?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루트가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것의 수동태인 be rooted 기반이 형성된이라는 뜻에 ing 동명사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합쳐지니까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as가 앞에 있어서 뭐뭐로서라는 뜻이죠. 맞죠? 앞에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히려부터 다시 해봅시다. 소원아 해볼까? letter 오히려 그들은 산다. 세계에서 연속적인 사건들에 보는 것보다 사건을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서 시간에서 되어있죠. 자, 여기 밑에 적어놓을래. 뭐냐? 시간의 기반을 형성해둔 것. 적어놓으세요. 밑에 한글로 바로 밑에 시간의 기반을 형성해둔 것.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간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걸 갖고 사건을 보는 것보다는 위에 serial event 위에다 적어 놓을래. 연속적인 사건으로서 살고 있다. 맞지? 그들이 연속적인 사건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회지. 그러니까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거야. 예를 들면 볼게. 수원아, 오늘 집에 가면 바로 뭐 할 거야? 숙제를 바로 할 거야? 그냥 집 문 열자마자 너는 숙제 하나 바로? 안 되잖아, 맞지? 소원아, 오늘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집에 문 딱 열면 가장 먼저 뭐 할 거야? 그렇지, 신발 벗고 오지, 맞지? 그 다음 뭐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소원아, 재현아, 생각해봐. 집에 갔어, 방문 열, 집 문 열겠지, 맞지? 그럼 뭐 하겠니? 신발 벗겠지, 맞지? 그럼 뭐 하겠니? 네 방에 걸어 들어가겠지, 맞지? 그럼 뭐 하겠니? 가방 놓겠지, 맞지? 그냥 얘네들은 이걸 생각하는 거야. 나 봐봐. 시간 단위로 몇 분에 뭐 하고, 몇 분에 뭐 하고, 몇 초에 뭐 하고, 이 개념이 아니야, 얘들은. 맞지? 얘들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집에 가면 신발 벗고, 그 다음엔 걸어가고, 그 다음엔 가방 놓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 개념이 아니라 얘들은 이거다 하면 뭐 하고, 이거다 하면 뭐 하고,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삶을 사는 거야, 이 사회에서. 호정아, 이해가니?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게 없어, 그래서. 아예 없어, 그래서. 그 다음 볼게. researchers 돼 있는데, 주어네요. 체크해 놓고. 자, 이 글 어렵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수아나, researchers부터 해석해 보자. 조사하는 사람들은? 또한 찾았습니다. found. 뭐를? no one. 아무도 주어죠. had인데, 자, no가 붙었으면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죠?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no one had면은 아무도 가지는 거야? 아무도 가지지 않는다 적었죠. 뭐를? 나이를. 그러니까 나봐봐. 몇 분, 몇 초, 며칠, 몇 년이 없는데 나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다음은 없는 거지, 맞지? 왜냐면 아니 내가 몇 년생이고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몇 살이다가 되잖아, 맞지? 근데 몇 년이 없잖아, 그냥.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몇 살도 없는 겁니다. 알겠죠? Instead, 소원아, 해석해보자. 대신에 그들은 그들은 바꾼다죠. 맞죠? 바꾼다. 뭐를? 그들의 이름을 to reflect. 수환이 to reflect. 아니야. protect잖아, 그거. 재현이 to reflect. 반사 아니야, 그러면? 자, reflect는 적어 놓으세요. 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영하다. 그래서 그들은 바꿉니다. 그들의 이름을. 뭐 하기 위해서, 수아나? 반영하기 위해서. 뭐를? 그들의 단계를, 삶에. 맞지? 그리고 뭐를? 위치를. 맞지? 위치를, 뭐를 체크해 놓으세요. within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 속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름으로 지위를 표현하고 반영하고 있지. 맞지? 소원아, so 부터 해보자. 그래서 어? 안 들려요, 소원아. 뭐라고? little child.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작은 거 말고. 어린 뭐? 어린 아이는, 아이들 아니죠? children 아니잖아. 알겠지? 어린 아이는 give up이 포기하다는 뜻이니까 포기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newborn 새로 태어난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take on 가지다란 동사죠. 자, 이거는 위에 give up이랑 연결 지어 놓으세요. 이 give up과 밑에 나오는 뭐랑 sorry. 우리 give up과 뭐가 their names 그들의 네임을 그리고 take on 요거 두 개를 연결 지어 놓고 얘네 둘이가 무슨 구조니재현아 병렬 구조죠 맞지?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동사 원형이 쓰인 것 체크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In the US 돼 있는데 계속해 봅시다. 미국에서는 돼 있는데 수아나고 아 우리냐 이게? 미국이잖아. 어스를 이게 어스인 줄 알아. USA의 US 아니야. 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는 주어 체크하시고 have 가지입니다. 계속 매우 많은 비유들을 for time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자, 잘 들어. 이 이츠가 주어냐? 이 이츠가 주어가 소아나. 이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다. 이츠는 무슨 뜻이니? 그것이라는 소유격이지, 맞지? 근데 그것은 하고 있으면 어떡하면 되잖아. It's passing.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맞지? 근데 잘 들어. 재현아. 그게 뭐야? 아니 it가 뭔데? 그러니까 그것의 지나가는 것 그게 뭔데? 적어 놓으세요. 타임이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했지.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매우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시간과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돼 있지. That 가로치세요.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we think 우리는 뭐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시간을 as a thing 사물로서 사물이에요. 사물 a thing that is 하면은 즉 이 말이죠. 즉 the weekend 주말은 is almost gone 거의 가버렸다라고 맞지? 나 볼래요 전부 다. 주말이 간다가 말이 되나 얘들아? 이거 한글 국어에서 배우지. 의인화가 뭐야 소원? 의인화. 의인화하는 게 뭐야? 국어 문법에서 배우잖아. 의인화하는 게 뭐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말하는 거지 맞지? 호정아. 주말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걸어나가나? 아니다 맞지? 주말은 사람이 아니라서 걸어나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 주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사물인 것처럼 생각하지. 그래서 뭐라고 해? 주말이 가버렸다라고 얘기하면은 시간이 끝난 걸 주말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나 없나 재현아? 알 수 있냐 없냐? 뭐를 알 수 있는데? 방금 내가 얘기한 게 뭔데? 정신 안 차릴래 임마?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알겠지? 주말이 지나갔다는 것은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맞지 호정아? 응. 뭐가 끝났다고? 주말이라는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는 I haven't got the time 요것도 보자. 주어가 I죠. haven't got이 동사고 풀었으면 have not got이죠. 맞죠? 이거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라서 어떻게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갖지 못했다 이 말이죠. 맞죠? 가지지 못했다 뭐를? 시간을 대했지. 자, 시간을 가진대. 나 봐봐라. 어디 뭐 마트 가면 시간 사나 얘들아? 아니지 맞지? 뭐 시간 이렇게 들고 가나? 시간은 물건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마치 물건처럼 가진다라고 표현한다고 맞지?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소환한 무슨 의미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지 맞지? 그렇게 미국에서는 표현한다고. 재현이 그 다음 해석해봐. 우리는 생각합니다. Such statement, statement인 건데 자 적으세요. 진술은 너무 어렵고 말이에요. 말. 알겠죠? 내가 한 말. 자 근데 그러한 말들인데 무슨 말인데 그게? 현관판 체크해 놓으세요. 그 위에 나오지? The weekend is almost gone. I haven't got the time. 이게 전부 다 뭐야? Statement 아이가? 알겠나요? 뒤에 나오는 statement는 앞에 있는 요 두 개의 말을 꾸며줘요. 알겠죠? 이렇게 주말이 다 지나갔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 라든지 맞지? 이런 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are objective,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해. 맞지? 맞다고 생각하지만 but they aren't. 하지만 they는 여기서 가리키는 건 statement입니다. 알겠죠? statements. 그 말들은 aren't objective. 사실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나 볼래? 시간이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맞죠? 정하기 나름이야. 시간 없는 사회에서는 다 죽었나? 아니지 맞지? 다 살고 있지 그자? 위에 예문에 나왔잖아. 시간이 없는 사회에서도 다 잘 먹고 잘 살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야. 1분에 몇 초고 도원아? 60초잖아 맞지? 1년에 며칠이고 재현아? 그거 누가 정했는데? 옛날 맞지? 옛날에 조상님이 우리나라 조상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리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고?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정한 날이에요. 맞죠? 근데 한 시간에 60분이라는 틀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바꿔서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60분이 아니라 100분을 1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면 그럼 그게 1시간인 거지 그냥. 맞지? 이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알겠죠? 오브젝트 밑에다 적어 넣으세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 개념은 정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지. 됐니 재현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위 뒤에 계속 보면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These metaphor 이러한 비유를 하지만 자 비유를 이러한 비유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These metaphors 이거는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는 만들었어요 이 시간 개념을. 하지만 이 아몬다와 사람들은 don't talk 얘기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 개념 속에서 for the time 시간에 대한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시간 줄 테니까 30초 줄게. 이 글의 주제 밑에 적어보세요. 한글로. 한 명씩 시킬 거예요. 자 적으면서 들어 핵심 키워드 정해줍니다.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당연히 타임입니다. 타임. 알겠죠? 타임입니다. 시간. 두 번째 키워드가 오브젝티브예요. 요 두 가지 키워드면은 주제 문장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에서도 충분히 뭐 내용 나오고 있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더 추가해서 키워드를 하자면 culture겠죠. culture. 그래서 time, objective, culture 요 세 개로 조합을 해봅시다.
재현이 다 적었나? 다 적었나? 수아미 다 적었나? 소원이 다 적었나? 소원아 니는 뭐라 적었나? 왜 니부터 시키는지는 니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앞에 있어서 시켜봤어. 소원아 니 주제는 뭐야? 이거 뭘래? 시간은? 시간은 객관적이고 시간의 개념은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이상해. 그러니까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다예요. 이 글의 주제는 알겠지? 자, 이거 같이 정리하자. 내가 적어주는 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의 주제는 알겠죠? 시간 에 대한 개념은 뭐 영어로는 the concept of the time이겠네요. 맞죠? 시간에 대한 개념은 객관적이지 않아서 문화마다 다르다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객관적이지 않아서 문화마다 다르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객관적이지 않아서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소환이 이해했나? 호정이 이해했나? 네. 재현이 글 이해했나? 소원이 이해했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쉴게요. 알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